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 기조를 고수하던 두 곳, 일본과 유럽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 일본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이렇게 50BP를 인상하는 것은 무려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이유는 역시나 역대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유럽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6월 유로존 CPI는 8.6%를 기록했고 특히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20% 가깝게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ECB는 다음 이 9월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위축 우려는 커지고 있고 또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럽 국가들은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최근 1달러 이하로 급락했던 유로화 가치는 간밤 장중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0278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들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7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팬데믹 직전 수준을 웃돌았고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순이익은 6,2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 없이 처음으로 얻은 분기 흑자라고 합니다. 또한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료비를 감안했을 때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간밤 주가는 7%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분기까지는 운송 능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8%가량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항공주들의 실적에는 희망이 좀 엿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기업인 원 메디컬을 3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 메디컬은 미국 12개 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원제의 1차 진료 기관인데요. 직접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원격 진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 1분기에는 매출액이 2억 5,410만 달러, 그리고 순 손실은 9,09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메디컬은 원라이프 헬스케어라는 사명으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원라이프 헬스케어는 주가가 70% 가깝게 폭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20년부터 약 배달 서비스에 이어서 원격 의료와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을 점점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의 신사업과 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총 6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내년 말까지 연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인 SK온과 또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더 많은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고요. 또 중국의 CATL과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려서 포드의 NCM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SK온도 헝가리와 애틀랜타 공장의 생산을 늘려서 추가 공급할 예정이고 CATL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드는 새 전기차 라인업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강한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배터리를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기차 생산 능력을 2026년 말까지 20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전기차 시장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입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